확률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듯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거기도 주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물속으로 채널이 있는 곳, 물골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고기들이 대거 움직입니다. 봄에는 그 길목, 딱 올라오는 길목을 딱 찾아야 돼요. 왔어, 또 똑같은 자리. 그렇지, 니였어, 그래. 42리터나 들어가? 오, 기름값 많이 내려갔네. 맛있죠? 아, 이 또 백양사 IC를 지나가네요. 네. 백양사 하면 내장산이죠. 이 가을에 오면 차가 가지 않는 내장산. 이 내장산을 지나갈 때면 저는 항상 노래가 생각납니다. 내장산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김용임의 내장산이죠. 동력바람 불어오면 곱게 물든 내장산아. 미스터 트롯 나갔어야 되는 건데 좀 아쉽네요. 나갔으면 나도 순위권인 것 같은데. 망부석에 사연인가 서리서리 눈물인가 내장사 새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접는다. 감독님도 90년대의 댄스 음악 듣지 마시고 이런 거 들으세요. 뭔가 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 빗물 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미스터 트롯에 다음에 하면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국가하천 영산강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계곡지에 제가 가서 낚시를 했는데 느낀 점은 지금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시기가 뭐 나가는 시기는 4월달이겠지만 3월 지금 중순에 하고 있거든요. 약간 이르다. 우리의 마음처럼 빨리 시작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완연한 시즌인 곳에서 어떠한 고기 잡는 법이라든지 루어 이용법을 얘기하는 게 더 뭐 효율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밟아서 예. 약 한 100km 떨어진 영산강으로 왔습니다. 조용하고 좋네요. 오늘 주말인데. 일단은 봄철에 무조건 첫 번째로 사용하는 미노우를 숏빌 저크베이트를 가지고 저킹을 하면서 고기들의 활성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가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있어서 차를 급하게 돌려서 왔어요. 여기 처음 온 곳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항상 뭐 매번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는 남들이 간 곳은 잘 가지 않고 개척자의 정신, 개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누가 여기 좋더라, 가봐라, 던지면 나온다, 그런 곳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디코드 촬영이나 99쪽분 촬영이나 뭐 방송을 4년을 넘게 했지만 단 한 번도 누구
한테 도움 받아서 간 적 없어요. 제가 갔던 포인트는 다 제가 제 발로 밟아서 간 포인트입니다. 그게 전 다른 사람들보다 5자, 4자 조가 떨어질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잘 나오던 곳 소개를 받아서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가 한 거에만 믿고 움직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누구 도움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있죠. 포인트가 좋아 보이는 곳에 왔는데 바람도 불고 물색도 좋고 좋아 보입니다. 내려가 볼게요. 일단 봄철에는 그 갑자기 기온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봄철 뭐 특유의 한 10도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2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고기가 서스펜드 됩니다. 물론 뭐 안 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서스펜드 된 고기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 고기는 경계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일단 물이 탁한 곳 그런 곳이 유리하고 바람이 부는 곳이 좋아요. 바람이 한 점 없이 그 잔잔한 곳은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베스 낚시 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봄에 물론 뭐 보트 낚시를 하시면서 깊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다르겠지만 워킹 도보 낚시에서는 그런 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맞닿는 곳, 물이 탁한 곳, 그리고 장애물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봄에는 좋습니다. 특히 봄에 갑자기 기온이 올라갈 때 그때 좋죠. 아, 요 좋은데. 저쪽으로 가서 던지 봐야 되겠네. 제가 저기서 딱 보니까 요 돌이 보이더라고. 여기가 강돌이 깎여 나갔다는 거는 여기 수문으로 인해서 물이 왔다 갔다 했다는 증거예요. 물론 파도도 치겠지만 그 영향이 큽니다. 그러면 뭐가 있다? 물고기가 다리는 길 채널이 지금 여기 앞에 약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고기가 여기 있을 거야 분명히. 이쪽 얕은 곳으로 저 속축으로 이쪽으로 그 고기가 들어오는 길목이 여기거든요. 지금 오전 때 내가 찾으려고 했던 계곡지에서 찾으려고 했던 그 올라오는 길목을 못 찾고 이쪽으로 왔는데 아마 여기는 완연한 봄이 됐으니 그 길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가 진짜 큽니다. 배도 빵빵하고 산란 준비 때문에 올라올 거예요. 아, 바람도 좋고. 아, 빨리 탁!
뭐라고요? 아씨. 왔어. 또 똑같은 자리. 그렇지, 니였어. 그래. 한번 빠지고. 우와. 아, 순간적으로 엄청 파고드네. 우와. 와, 밑에 걸렸네. 우와, 이게 봄베스거든. 이게 봄베스거든. 이게 봄베스거든. 우와, 이거는 지금 여기 아가미에 걸렸는데 이건 블레이드 때린 거거든요. 블레이드가 때리면서 다른 곳에 박혔어요. 이 스피드미터가 가면 요 밑에 거를 물 때도 있지만 위에 거를 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걸려서 나오죠. 와, 멋집니다. 역시 봄이야. 스피드미터 물건이고. 뭐 한번 입질이 들어왔는데 감독님이 입질 맞아요? 라고 거기 똑같이 던졌는데 입질이 맞았다는 걸 제가 증명했습니다. 이 고기는 제가 계곡지에 갔던 그런 고기하고는 좀 달라요. 봄이 돼서 올라온 고기입니다. 이 배에는, 이 가득한 배에는 지금 숙성시킬 알이 있을 거예요. 즉 계곡지는 아직까지 깊은 곳에 고기가 많으면서 단계적으로 올라올 그런 처지였고, 큰 고기들은 아직까지 물 밑에 많았다면 이곳은 제가 잡은 곳이 한 3m, 4m쯤 됩니다. 수심이 꽤 깊어요. 그런데 이 고기는 이미 단계적으로 올라왔다. 이 올라온 고기는 얕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기다. 그런 걸 증명하는 것은 이 배다. 이 산란공이 지금 벌어져 있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영산강은 완연한 봄이 도래한 곳이고, 처음에 찾았던 계곡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금은 물이 차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힘 좋았는데요.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거, 육자?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한 루어가 8분의 5온스, 꽤 무겁죠. 8분의 5온스는 사실 워킹 낚시에서는 많이 안 쓰이는데 약간 깊게 하려고 썼습니다. 그럼 8분의 5온스를 풀캐스팅 하려면 로드에 어떤 그 탄성이라든지 그 강인함이 좀 필요해요. 그럼 지금 제가 그래서 선택한 로드는 빅소드 N에어에서 나오는 6.9피트 692 미디움 헤비입니다. 보통 보면 8분의 5온스 헤드 무게만 8분의 5온스이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거의 뭐 4분의 3온스, 1온스 가까운데, 그걸 아무 위화감 없이 캐스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떠한 버티는 힘, 토크 이런 것도 상당하죠. 무게는 덤입니다. 에어니까 뭐 가볍지 않겠어? 엄청나게 가볍죠. 뭐 100g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무거운 거를 캐스팅할 수 있고 큰 고기를 잡아도 밀리지 않는 그런 로드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는데 딱 맞았네요. 아, 계속해서 에어로, 에어 조단체로 우아하게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고기는, 고기가 다니는 길목, 고기가 올라가는 사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거기로만 다 다니는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듯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고기도 주로 이동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뭐 조수지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따라서 드롭 진 곳을 올라갔다가 표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이렇게 이걸 반복합니다. 봄에는. 왜냐? 산란 때문에. 그리고 먹이가 표층에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산란하러 완전 표층으로 다 올라오는 거죠. 강계 같은 경우에도 고름 지형이 있으면 올라오는데 특히 수문 같은, 그리고 지류 합수부, 이렇게 물이 패인 곳, 물속으로 채널이 있는 곳, 물골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고기들이 대거 움직입니다. 올라갔다가 나갔다가, 올라갔다가 나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봄에는
그 길목 딱 올라오는 길목을 딱 찾아야 돼요. 저수지라면 올라오는 약 한 4m 드롭라인, 5m 드롭라인 그쯤이 딱 좋고, 강계는 수문이라든지 합수부에 몰입하여 있는 물속 채널, 거기를 딱 노리면 됩니다. 거기가 이동한 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봄에는 다른 뭐 지역도 많지만 그런 곳을 골라서 한번 공략하시는 게 봄낚시의 키워드일 거예요. 사이 좋다. 역시. 나이스. 오케이. 자, 여기도 역시나 그 수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조그만 쪽수로인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고기, 대기하는 고기가 딱 있기 좋죠. 딱 던지니까 딱 무네요. 역시나 물고기가 움직이는 길, 그 문턱을 딱 공략하니까 무는 것 같습니다. 스피너 베이트는 일부러 물이 상당히 탁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금색인 블레이드를 썼고, 요 고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전에 완도에서 건강한 배스, 살이 찐 배스를 판독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죠. 이 부분이 튼튼해야 되는데, 자, 이 배스는 배는 정말 빵빵하게 돼 있지만 보십시오. 이 부분이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꼬리도 그렇게 두툼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살이 찐 고기는 아닌데 산란 때문에 배가 올라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살이 찐 거라면 이 부분하고 꼬리까지 다 살이 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평균적인 그러한 체형인데 봄에만 요렇게 배가 빵빵하게 산란 때문에 올라온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산란공도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